영상 보다가 두 분이 함께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 영상이 나오고 있었는데. 네, 너무 가슴 아프시죠? 가슴 아프죠. 네, 그럼요. 제일 미안하죠. 저는 이제 저도 유아 최고라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놀아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더 재밌게 아이템도 많고 도구도 있고 해서 더 많이 재밌게 해줄 수 있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제가 한 번도 못 해준 그게 있으니까 제일 미안하죠. 진짜 저도 좀 아이들과 같이 행복하고 싶어서 그 돈을 벌고 싶은 건데 근데 뭐 남편분 일상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외 아이들하고 유아체육하는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 있죠. 사진이지.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유아체육을 가르칠 때 네. 체육 선생님으로서 생활 그 시간과 식당을 네. 이제 운영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주방에서 회도 하고 이럴 때의 어떤 행복감 어느 쪽이 더 크세요? 저를 좀 바꿔주는 계기를 만든, 저를 좀 만들어준 게 유아체육이라고 생각해서 재밌고 즐겁죠, 아이들 네. 보면. 저는 되게 대인기피증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자체도 못했고 친구들을 만나도 재미없는 사람, 재미없는 친구. 그러니까 재미없는 너가 되니까 친구를 만나러 가서도 말을 잘 안 하고 거의 듣고 이런 것만 했다가 재미없는 사람인 저가 어느 날 갔는데 애들이 저만 기다리고 있고 되게 밝고 제가 어느 개그맨들보다 뭐 문세현 씨보다 저를 더 좋아하는 아 그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이 아이들한테 되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보기에 우리 남편분은요 그 큰 식당의 그런 사장님의 정체성보다는 본인이 여전히 유아체육 선생님, 체육교사라는 정체성을 훨씬 더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바쁜 와중에 시간도 그렇게 없으신데 유아체육의 끈을 못 놓고 계시잖아요. 아~ 네, 프로그램을 많진 않지만 많이 네. 하시지 못할 때는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아마 본인의 정체, 나는 유아체육 선생님이야 라는 걸 놓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나요? 네. 그걸 하실 때 훨씬 행복하신 거예요. 호텔 결제 도와드릴게요. 조금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빨리지? 응. 아빠가 재밌네. 두 분이 이제 함께 하시는 그 일터, 일하는 공간인데요. 두 분의 이 에너지 레벨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똑같아지지 않아요. 그냥 나랑 다르다라는 거 그냥 알고 가는 거지 나처럼 해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역할을 배분하고 레시피를 짜고 이러는 거는 두 분이 소통이 편해지시면 그다음부터는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공간 분리를 하고 일을 같이 하시지 말라고 저는 권해요. 그리고 또 그냥 이건 그냥 정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 두 분이 참고만 하세요. 네네. 저는 그냥 남편분이요. 식당 운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내분이 솔직히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네. 네, 훨씬 잘하시고요. 아내분이 딱 꿰차고 하시고 남편분은 원래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유아체육 쭉 하시다가 조금 이제 네, 경제적 여유가 더 생기시면
그런 왜 키즈 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걸 차라리 사업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원래 좋아하시는 일이고 잘하실 것 같거든요. 유아체육은 지금 제가 나가는 게 목요일 금요일 오후에 나가고 있고요. 일단 와이프가 시간에 뭐 일이 있으면 오전에 제가 미리 나가서 준비나 이런 과정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아이를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왜 넣어? 양파 너무 맛있다. 양파는 익으면 달아. 너는 딱딱한 거 썰어라. 나도 하고 싶어. 너는 이거 썰고 호박, 호박이. 내가 딱딱. 어, 맛있겠다. 아, 나 볶음밥 대박 좋아하는데. 대박 좋아하잖아. 뜨거, 뜨거워. 조심히 넣어야 돼. 길게 넣어야 돼. 자, 쓰레기는 여기 버리고. 어, 저기 되게 조심, 조심. 위험하지 않나? 위험한데. 예. 네. 아유. 기분이 좋네. 아빠. 아빠. 응? 아빠 짱이야? 아빠 기분이 좋네. 너네가 맛있게 먹으니까. 처음에는 아빠랑 있는 자체를 애들이 좀 싫어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하긴 하는데 이제는 뭐 불편한 것도 없고 좋아하니까. 그리고 제일 많이 바뀐 건 작은 아이가 활발해졌고, 아까도 하원 시간때는 원래 안 안아주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원하면 달려와서 꼭 이렇게 안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고생했어. 애들 자? 9시 한 45분? 아, 진짜? 일찍 잤네? 안 왔어? 어? 손님 있었어? 골고루 들어왔어. 주문이 엄청 골고루 들어와가지고. 진짜. 고생했어. 족발 시켰어? 족발 시켰는데. 안 시켰어? 시켰어. 방송 나가고 나서 저희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싸움을 한 번도 안 했고, 소통적인 부분에서 되게 많은 변화가 생겼고, 의견을 서로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걸 알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좀 받아들여지기가 편한 거? 이제는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도 와이프의 성격이나 이런 어떤 그 메시지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저도 뭐 기분 나쁘고 이제 그러지 않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일단은 안 들어서 제일 그게 좀 많이 좋았던 것 같고 개선된 것 같아요. 속상하시지? 아 그래서 소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저대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어느샌가 이제 거실에서 계속 자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불편하실 텐데. 아이고 아이고 떨어진다. 이런 피곤이 아유. 안 풀리죠. 약간 술 줄이는 거, 절주 이거 안 권합니다. 남편은 그냥 단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탁 들어왔을 때 집안일 돼 있으니까 좋구만. 응? 애들이 같이 있으면 지내는 거. 아 진짜? 여보가 그런 걸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일단은. 집에서 술을 안 먹는 거. 이제 술을 웬만하면 이제 안 먹을 노력을 하고. 또 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쳐졌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엄청 만족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제가 달력 같은 데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보다는 생각이 별로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술 다시는 홍초 한 잔 타줄게. 홍초 안 먹어? 음료수 안 먹어? 네, 먹을래. 정말 고생했습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나? 애들 보는 게 더 힘들죠. 애들 보는 건 다른 거. 좋은 아빠로 또 멋진 남편으로 이제 바뀌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할 거고. 지적 같은 거는 이제 조금 자기가 잘 들하니까. 들하지. 나는 이제 조금 더 노력해서. 더 지적할 일이 없지. 맞출 수 있는 남자. 100억에 좀 가깝게 도와줄 수 있는 남자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한순간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는 게 내 눈에 너무 보이니까. 그리고 같이 또 상담 다녀주고 노력해줘서 고맙고. 또 뭐 사업적이나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해주려고 노력한 걸 내가 다 그런 게 느껴져. 그게 너무 그래서 그냥 다 고마운 것 같아. 진짜 고맙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좀 잘 유지해서 나가면 나 진짜 100억 벌 것 같거든.